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소희입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오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단체로 조합원 수가 8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오늘 일본 도쿄로 출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방사능 물질 인체 축적이나 생태계 피해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와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이하면서 소매 경기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높은 금리와 물가로 가계 소비 여력이 약화한 탓에 소비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일일 매니저 아르바이트에 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에버랜드와 당근마켓 등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푸바오의 매니저 아르바이트에 11,621명이 지원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3명으로 경쟁률만 4,540대 1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논문 조작 사건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황우석 박사의 근황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황 박사는 현재 UAE 바이오테크 연구센터를 오가며 동물 복제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황 박사를 현지로 영입한 인물은 세계 최고 갑부이자 맨시티의 구단주로 알려진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안 UAE 부총리였습니다. 근본이 상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지도 죽게 됩니다. 먼저 근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근본과 내실이 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소희였습니다.